오늘은 6월 월간 견적입니다. 자, 6월 달이니까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오는 바로 이렇게 쿨타임이 돌아왔다.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당 이벤트는 상단 고정 게시글 내지는 우리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바로 컴퓨터 부품 CPU부터. 컴퓨터 부품은 CPU부터 골라야겠죠. 저라도 그냥 선택하라고 하면 너무 많을 정도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정상 유통되는 애들을 이렇게 추려봤고요. 이 제품의 3대 성능, 싱글 작업, 멀티 작업, 게이밍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 그 제품의 성능 대비 효율인 가성비를 이렇게 뽑아봤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몇몇 제품들을 추려봤습니다. 그에 맞는 용도를 한번 뽑아봤고요. 이걸 토대로 견적을 뽑아보겠습니다. 작업용은 인텔이, 게임용은 라이젠이 이렇게 휩쓸게 됐는데요. 이 편은 이런 기준으로 뽑았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부품이 들어간 견적을 볼 시간인데요. 저희 월간 견적은 3S 빠져 있습니다. 스토리지, 서비스 차지, 소프트웨어. 자, CPU 발열량에 따라서 쿨러는 이 표를 참고하셔서 관련 쿨러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케이스 CPU 쿨러 사이즈별, 그래픽카드 사이즈별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 용도랑 특이사항 띄워드리고 차 선택이 되는 부분은 여기 회색 보시면 되고요. 저렴한 쪽은 이쪽, 좀 더 비싼 거 가시는 이쪽 가격 보시면 됩니다. 자, 저번 달과 크게 바뀐 거 없는 FHD 4060, 4060 Ti 가시면 무난한 선택 되겠네요. 여기 모니터 해상도 주사 에 맞춰서 이렇게 컴퓨터 모양새 잡으시면 되고요. 요즘 거의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니까 FHD는 권장 이상급으로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은 저렴한 편이고요. 가격 대비 효율은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옵션을 타입하게 되면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용도로 쓸만해 보입니다. 이 견적이 바로 투자 금액 대비 가장 좋은 게이밍 성능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5600 제품은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에게만 4대 쿨러를 가시면 되고 그래픽카드는 4060, 4060 Ti 금액에 맞춰서 사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100만원대 가성비 견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FHD 오버워치 풀옵션의 심한 교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매우 네, 원활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롤, 발로란트, 피파, 디아블로 4 정도는 거침없이 쌩쌩 돌아갈 거고요. 배그, 로아, 검은사막 같이 약간 사양이 있는 녀석들도 뭐 100프레임 내외로 게임을 즐기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임을 하시면서 간간이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하시고 싶은 분들 더러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요 분들입니다. AMD로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에서 내장이 활성화됐다고는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어서 인텔 내장 퀵싱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적을 가시면 되고요. 소소한 3D 작업도 괜찮고요. 일러, 라이트룸, 음악 작업 프로그램들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고해상도 한번 사양 가볼까요? 7500F랑 7800X3D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긴 한데요. QHD 해상도에서 풀옵션이고요. 게임 후반부입니다. 게임 특성상 후반부로 갈수록 자원을 많이 먹게 되는데 꽤나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하네요. 이 정도라면 아무리 고사양 게임이더라도 약간의 타협만 해주면 QHD에서도 웬만한 게임 다 돌려볼 수 있을 듯합니다. 치킨까지 먹을 수 있는 이 컴퓨터의 견적은 이렇게 됩니다. QHD 게임용으로 가장 추천드릴 만한 그런 제품이고요. 200만원대 내외에서 가장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은 제품입니다. 자, 8월 달에 다음 버전 AMD CPU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으신 분들 잠시 거쳐가는 CPU로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200만원대 작업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인텔 쪽을 가시는 거를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표의 작업 가성비를 보시면요. 천 단위가 6 이하인 녀석들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거기다 인텔이기도 하고 이 중에 눈에 띄는 몇 개를 한번 보니까요. 이 둘이 눈에 확 띕니다. CPU 가격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서 또 이게 가격이 변동이 되면 또 수치도 변하겠죠. 하지만 CPU 작업이 겸비된 분들은 인텔 쪽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작업량이 좀 많다 하시면 이렇게 i7 쪽으로 요 견적 보시면 되고요. 용도별 2D 작업자 영상 편집과 FX 3D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 그래픽 카드 대비 파워를 선정을 하시려면 요 표를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정해서 이렇게 구매하시기보다는 유동적으로 이렇게 조금 구매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최고의 게이밍 견적 한번 보시죠. 최근 들어 인텔 게임 쪽 부재로서 250만원대 이상의 게임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발열량도 거의 없어서 공랭, 순행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 넣고 싶은 부품 그냥 팍팍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성 용도로도 너무나도 좋으니까 너무 의구심 갖지 마시고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견적에는 4080을 올려뒀는데요. 해상도, 주사율 뭐 이런 옵션까지 여기서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7800X3D 4080 슈퍼로 4K 해상도로 사이버펑크 풀옵션을 이렇게 게임 벤치를 돌려봤습니다. RT까지 지원돼서 엄청 고부하를 먹는 그런 사양으로 유명한 게임인데 DLSS까지 키고도 고주사율 프레임이 안 나옵니다. 300만원대가 넘는 견적인데 말이죠. 사람마다 원하는 사양이 다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모니터 환경이나 원하시는 예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견적들이 다 조금씩 바뀌는데 앞에 영상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로 게임을 돌리시는 분들은 잘 없겠지만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 보시면 링크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내 컷맛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상담 바로 해결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상단 고정 게시글 쓱 한번 보시고 가주시면 어떤 이벤트인지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분장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마주치면 아, 고생이 많다. 고생하십니다. 뭐 이렇게 인사 한마디쯤 이렇게 해주고 지나가는 거 어떨까? 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